가시가 예, 굵은 가시들이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해당화하고 또 다른 종하고 이렇게 교배된 식물을 소개해 드립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잎이 정말 특이하게 꼬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가시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요. 꽃도 굉장히 기형적으로 사실은 핍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상 가치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유전적 연구 가치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. 전혀 다른 모양의 그 식물이 되어 있거든요.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지 사실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굉장히 기형적. 여기 보시면은 가시가 그 일반 찔레 가시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크기의 굵은 가시들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해당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다른 유전적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